냥. 뭐 이것도. 예. 어, 오빠. 아, 이미 다 왔네. 어, 뭐야? 어? 오빠. 오빠. 받아. 우와. 받아 왔어? 어, 오빠 뭐예요? 받아 마시고 계신다고. 어머. 어머. 이 미남들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뭐예요? 중국찌개. 잠시만요. 좀 사실은 잠시만요. 좀 고민했다가 맛있는 거 한다고 해서. 요리하는 도중에 미안한데 고추는 없어 지금? 네. 우리 엄마 고추 논 적 없는데. 어, 이때까지 독거 연주 제일 까다로운데? 아, 뭐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. 고추 어때요? 아니 그 맛이 신거 뭐야? 근데 요리하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할게요. 어. 아무 맛이 아니야. 물 맛이야 지금 저한테. 진짜 그냥 아. 매콤한 물이요 지금 맛은. 아 오늘 독고 연예인 중에서 가장 힘든 상대를. 닭볶음탕이었습니다. 우와. 네. 이거 누가 만든? 누가 만든 거 이거? 얘가 만들어서 얘가 지금 뒤에서 몰래.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유희씨께 제일 맛있어 보여. 일단은 왜 보기에는. 아니 사실 처음인데 선배님이 이게 입맛이 까다로우시니까. 유희야. 잠깐만. 맛은 장담 못해요. 그래 지원이가 지금. 그래 아무튼 일단 맛을 아니, 한번 봐봐. 어, 맛 봐도 돼요 지금? 어. 응. 중요한 거 맛이죠. 나 냉정한 평가를 하겠습니다. 네, 진짜 냉정하시네. 상처 받을까 봐. 오늘 좀 유독 좀 어려운 독보인 연예인 집을 왔다. 그래. 요리사지. 이때까지 다 주면 먹는 사람들이었거든. 어, 그냥 그 자체가 감사한 건데. 감탄스럽더라고, 어, 진짜. 아. 먹어봐요, 빨리. 야. 우리 집안은 음식을 좀 짜게 먹는 편인데 그거 빼고는 맛있어요. 아, 안 짠 거보다는 조금 질짜지만 맛있어. 아, 진짜 우리 엄마가 나랑 요리가 낫대. 우리 엄마가 진짜 결혼하면 좋아할 것 같아 피드린 거. 맨날 그래. 진짜적이야. 진짜적이야. 그래 형 그러면 엄마가 해준 게 맛있어. 이게 더 맛있어? 소리가 맛있대 지금. 와. 야. 삼시 세끼 닭볶음탕만 드실 수 있어요. 난 감자부터 먹어. 맛 진짜 맛있으신 거죠? 진짜 평가 받은 것 같다. 오, 나 이렇게 무슨 음식마다 떨리는 거 처음이야. 무슨 음식마다 떨리는 거 처음이야. 맛있어? 오, 너무 맛있는데? 맞아, 맛있어? 진짜 맛있어. 아, 그렇다면 감자가 이렇게 눈 녹듯이 안에 녹아야 되잖아. 후끈해서, 후끈해서. 오, 지금 딱 그래. 야, 너 요리도 잘해? 손 늘었다, 너. 너무 맛있다. 늘었다. 이 사람 가위를 잘라줄 거야. 너 이거 깜짝 놀란다. 야, 이게 국물이. 어머! 그란도 하나. 네. 와우. 와우. 와, 형준 씨 뭘 좀 아신다. 먹어 봐라. 소주 이런 사람들. 잠깐. 네? 이거 뭐 여러 걸 많이 넣었어. 잘 먹어. 진짜 잘 드신다. 어때? 얘 연습생 시절부터 원래 잘 먹었어요. 아니 얘 연습생 시절에 통통했었어. 맛은 있는데. 뭐야 이 범생이는? 진짜 날라리야. 진정한 날라리다. 어, 정명이다. 천정명. 이쁜 날라리, 이쁜 날라리. 아 민정이네 민정이. 니네 뭐 때문에 그러는 거? 아 절대 못 하겠어요 진짜. 맛은 있는데. 순두부 이거 어떻게 들이야? 너 얇아지노? 아 두부랑 먹는 거 맛있네. 나 그래요? 어 진짜로. 예. 아까 나 국물만 맛있었거든. 아, 형은 좀 힘든 상대인 것 같아요. 너무 러시한 독고에 여유로운 독고 생활을 하셔가지고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. 빠대야, 오늘 또 뮤지컬 한다고 고생했는데 내가 저 까만 단무 먹었어. 아니, 아니죠. 명예에다가 싸 먹어봐봐. 저 그래도 맛있어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대박 맛있어. 아, 이거 알아 지금 보니까. 맞아, 그거 이걸 식었어. 그걸 식은데도 그걸 맛있는데 아까 까댔을 때 얼마나 맛있겠는데 우리 식은 못 먹다 우리가. 그럼 맹이 나물 기름기를 잡아줘. 맛있다. 맛있지? 맛있네. 나도 그거 근데 다 맛있어요. 정말 지금 다 먹어봤는데 다 맛있어. 근데 솔직히 매운 거 빼고는요 제가 원래 매운 거 못 먹기 때문에 나머지 그냥 쓰고 너무 다 잘
다 잘 만들었어. 고맙고. 우리 집에서 이렇게 푸짐하게 한식을 먹으면 처음이에요. 이야. 감동받았죠.